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아마존의 베조스가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한 거 기억하세요? CBS 방송에서 아마존 제품의 85%를 차지하는 5파운드 미만의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배송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됐죠. 이게 진짜 되면 아마존은 사람 대신 드론을 써서 인건비를 엄청나게 절감하고 물류의 자동화를 달성한 거였죠. 자, 그렇게 10년이 흘렀는데 과연 베조스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결과만 보면 처참합니다. 드론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는 2023년 올해 1만 건의 배송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5월 초 기준 고작 100여 건에 불과한 기록을 거뒀죠. 물론 드론은 러우 전쟁에서 드러나듯이 전쟁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은 평시엔 필요 없는 걸까요? 전쟁에서 장점이 강력하게 드러나서 그렇지 드론을 얕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군사 드론을 제외한 민간 드론 시장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의 수요 시장, 민간 드론 시장입니다. 일단 군사용을 제외한 민간 드론 시장을 살펴보자면 앞서 이야기한 아마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선언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드론 배송은 뭐가 문제였길래 실패한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고객 입장에서 편함을 못 느끼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어떤 서비스든 고객이 쓰게 만들려면 압도적으로 편하거나 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기술 전문 매체의 와이어드의 기자들과 연방 항공국의 직원들이 작년 말에 아마존 드론 배송의 실체를 보러 나왔는데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이 카드게임 하나를 배송하기까지 3시간이 걸렸거든요. 공항 인근 지역의 평지라서 거리가 멀지도 않았고 드론이 날기에 날씨도 좋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드론 배송의 문제는 제한사항이 많다는 점입니다. FAA에서는 드론의 운행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를 따라가는 비행이나 발전소 같은 주요 시설 상공의 비행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드론을 도로 위에서 못 띄우는 건 추락 문제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드론은 다른 회사의 배송 드론 대비 훨씬 크고 무거워서 비행 안정성은 좋지만은 그 반대급부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드론이 자동차나 사람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러니 도로 위로 못 가게 규제하는 것이죠. 주요 시설 상공의 운행 금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발전소에 드론이 추락한다면 전력 대란이 벌어질 게 불을 보듯 뻔 하죠. 발전소가 아니라 다른 기관 시설에도 마찬가지고요. 드론이 철도선로에 떨어지면 드론을 치우기 전까진 열차가 못 움직이죠. 사람이나 기관 시설에 떨어지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추락한 드론이 산이나 들에 떨어져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드론의 추락 확률이 0.001%라도 아마존처럼 배송량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사고가 납니다. 아마존의 하루 주문량을 1천만 건이라 가정하면요, 추락 횟수는 하루 100건이나 됩니다. 이게 과장된 수치가 아닌가 싶겠지만 쿠팡이 국내 하루 주문량이 300만 건임을 생각하면 결코 과장된 수치가 아니죠. 물론 드론이 이 정도로 추락하진 않겠지만은 베조스가 밝힌 것처럼 아마존 제품의 85% 중에 절반만 드론이 대체해도 드론 추락 사고의 발생 빈도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이 정도면 드론의 추락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나 시설 상공의 비행 허용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드론 배송의 속사정이 이렇긴 해도 소비자에게 남아 확실한 장점이 제공될 수 있다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드론 배송이 잘 이루어지려면 날씨와 기후의 영향이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불면 비행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무나 드론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당에 여유 공간이 필요하고 주변에 나무나 전선이 없어야 하죠. 또 드론이 상품을 내려놓을 별도의 공간도 필요하고요. 즉 드론 배송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조건부터 엄청나게 까다로운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드론 배송의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는 거죠. 까다로운 데다 빠르지도 않고 제약사항만 엄청 많으니까요. 참고로 이것도 미국이니까 이 정도인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중심의 집단 거주가 발달한 곳은 드론 배송의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기존처럼 사람에 맡기면 문 앞까지 가져다 주는데 드론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 때문에 드론 배송에 대한 투자는 지속돼도 그 전망을 좋게만 보기는 힘든 거죠. 하지만 배송용 드론이 지지부진해도 상업용 드론 시장의 미래가 어둡진 않습니다. 현재 상업용 드론 활용의 대표 산업인 농업이 있기 때문이죠. 앞서 드론 배송이 되려면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딱 들어맞는 곳이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넓은 밭은 보통 장애물이 없고 평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드론 운영에는 최적의 조건인 거죠. 이 때문에 드론은 일찍부터 농업 분야에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에서 드론은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농약을 뿌리는 방제용 드론일 겁니다. 이건 이미 1980년대 무인기라고 불리는 UAV를 통해서 진작에 달성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업용 드론은 대부분 살포용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활용 방안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공중에서 카메라로 농경지 조사가 가능한데 3D 매핑으로 토양 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파
차종과 비료 투입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드론에 녹양을 뿌리는 기능이 있다면 씨뿌림 작업도 가능해지죠. 또 드론의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면 작물의 모니터링과 생육 정도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를 이용하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려워져도 농업 환경에 자동화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인력 절감, 작물의 모니터링과 과학 농법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또한 드론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은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대전시에서는 드론 비행 감시를 통해서 악취 배출 시설들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자는 채 작업을 하는 것을 적발한 바가 있고요. 특수지역에서 재난이나 실종사고가 발생 시에 드론을 통해 현장 정보 수집과 진입로 파악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해충 방역이나 산불 모니터링에도 활용을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현재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에선 드론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론 드론 시장이 성장하려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상업용 드론 시장 규모는 약 225억 달러로 아직은 크다고 말하기 애매하죠.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풀숙제도 많은 거예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입니다. 상업용 드론의 주요 특성이 모니터링에 특화되어 있어서 악용될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로 발전하는 소지가 큽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이런 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요. 드론을 함부로 날릴 수 없다는 점도 드론 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미국처럼 국토가 광활하고 이웃에 적국을 두지 않은 나라도 보안 등의 이유로 드론을 띄우는데 어느 정도 제약을 두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토도 좁은데 북한이 인접해 있고 많은 군사기지와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상업용 드론이 활약할 여지가 좁은 것이고요. 마지막 문제는 드론 자체에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이 활성화될 경우 그만큼 우리의 하늘에 많은 드론들이 떠다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드론이 우리의 하늘을 점령하는 모습은 그리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드론으로 인해 가려진 하늘은 우리에게 일종의 공해가 될 가능성도 큰 거죠. 지금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드론이 새로운 공해 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향후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분야는 현재처럼 도시가 아닌 농촌이나 인구 저밀도 지역의 드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드론이 뒤따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또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지만요.